자, 먼저 정태근 팀장님 수익률 리뷰 먼저 들어볼까요? 네, 지난주 말씀드린 LG 하우시스가 예상외로 조금 그 상승을 하게 되면서 네. 단기간에 수익이 좀 많이 났는데, 근데 최근 종목의 트렌드가 좀 그런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그 조금 전에 그 한화생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가는 종목만 강하게 시세가 나는 그런 맞아요.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게 되면서 LG 하우시스도 마찬가지로 그런 현상이 좀 있었고요. 그렇게 되면서 마찬가지로 급등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LG 하우시스가 좀 빠르게 수익이 조금 확보가 됐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또 리스크 관리일 것 같습니다. 지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전일 종가 대비 하락 마감을 하게 된다라면은 그런 흐름 현상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네. 그때는 조금 수익 실현 쪽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. 아무래도 요즘 시장 네. 대비해서는 좀 짧게 매매 전략을 세우는 게 낫겠죠. 그런 부분도 있고요. 그 한순간 네. 흐름이 좀 끊기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짧게 가져가는 것도 맞는 것 같은데 네. 제가 그래도 그 전일 종가 대비 흐름을 좀 보자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네. 그러니까 시세가 생각보다 좀 오늘 뭐 좀 전에 말씀 한화생명도 그렇고 그리고 기업은행도 그렇고요. 네. 그런 종목들이 생각 외로 시장이 좀 변동성이 크긴 하지만 좀 강하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빠르게 자르는 것보다는 그래도 확인 후 대응하자. 한 3% 5% 덜 먹더라도 확인 후 대응하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네요. 네, 알겠습니다. 주가 흐름 잘 보면서 대응해 주시고요. 자, 그럼 내일장 간판주는 어떤 종목 볼까요? 네, 아무래도 시장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네. 조금 안정적인 종목을 좀 선택을 했는데요. 농심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. 오늘 2%가 한 1.6% 정도 상승 마감을 했는데 일단 하락 출발하고 난 다음에 전략 후강 흐름이 좀 나오다 보니까 이 흐름이 내일 쪽까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준비를 좀 했고요. 아시다시피 뭐 한화생명에도 말씀했지만 인플레이션 문제가 뭐 이슈가 계속 증시를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구리라든지 알루미늄 같은 산업용 금속뿐만 아니라 뭐 밀이라든지 곡물가까지 상승을 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 문제가 그 소위 말하는 상품 시장 전체적으로 확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곡물가 상승이 또 식품 가격 상승으로 좀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최근에 농심이라든지 CJ가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봤고요. 그리고 뭐 S&P GSCI 곡물 지수 같은 경우도 한 달 내 벌써 21%까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음식업체 전반적으로 그 판매가 인상이 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. 실적으로 네. 인상을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인상이 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이 전반적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좀 작용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농심을 준비를 했고요. 그래서 매수가는 시가 그리고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좀 10% 정도 좀 짧게 잡았습니다. 33만 5천 원 말씀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29만 6천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사실 근데 라면 가격 네. 올리는 게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. 그쵸. 그래도 어쨌든 식품주 전반적인 좋은 흐름 속에서 네네. 같이 상승을 전망해 주시는 건가요? 지금 라면 빼고는 다 올랐어요. 근데 라면이 싸다 그 전반적으로 라면만 얘기를 하시는데 전반적으로 그... 네. 마트라든지 가보면 아시겠지만은 식료품이 다 비싸요. 유일하게 라면만 지금 인상을 안 했거든요. 네. 그래서 좀 가격 저항이 있긴 하지만 이 곡물가 인상이라든지 인플레이션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된다라면은 어쩔 수 없이 이게 나올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그런 부분,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실적으로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인상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 자체만으로도 투심이 호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쵸. 그 부분만 좀 이용을 하시더라도 충분히 목표가 달성하지 않을까라는 네.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. 네, 이런 이슈들이 언급 나오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상승 가능할 것 같다라는 분석을 들어봤습니다. 자, 이어서 정원철 대표님의 내일장 간판주 확인해 보겠습니다. 내일 시초가 이제 공략을 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 트레이딩 관점의 종목을 좀 갖고 왔습니다. 그래서 네. 개인적으로 트레이딩 자체가 시간을 좀 아끼고 리스크를 내가 취하더라도 시간을 좀 아끼면서 이제 빠른 결과를 내자. 라는 좀 취지로 트레이딩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늘 갖고 온 종목 대오 AL이라는 종목입니다. 크게 이제 세 가지의 모멘텀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알루미늄 제조업체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또 이제 경기 도지사죠. 이재명 도지사가 이제 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에 대해서 이제 노선을 확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또 철도 관련주들이 또 움직였고 마지막으로 또 이제 대오 AL은 이제 과거에 철도 관련주로서 이제 북한과의 이제 관계 개선 시 혹은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시 좀 변동성을 보여줬던 종목이다 보니까 또 이번 달 말에 한미 정상회담도 있지 않습니까? 네. 거기서 물론 백신 얘기도 나온다고 하는데 또 이 북한 얘기가 또 빠질 수가 없다라는 이제 생각 하에 이 세 가지 모멘텀을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. 차트가 뭐 기술적으로는 좀 높아 보여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리스크를 좀 감안하고 빠른 승부를 내기 위함이기 때문에 네. 어느 정도 좀 이제 박스권 구간을 거의 1년 넘게 이제 진행을 하다가 요번에 처음 들어올린 구간이거든요. 때문에 1차 상승 구간으로 볼 수 있고 내일 시초가에 공략을 한다 했을 때 목표가는
4,700원. 네, 4,700원 한 전고점 넘어서까지도 한번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, 손절가는 원래 3,400원을 드렸는데 이게 오후장에 좀 밀리다 보니까 한 200원 정도 더 내려가지고 한 3,200원 이 정도로 네. 손절을 잡고 한번 트레이딩 진행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두 분이 굉장히 다른 성격의 종목을 드렸습니다. 이제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좀 시장이 변동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종목을 제시해 주셨고, 또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변동성을 좀 이용해 보자는 그런 관점에서 한 가지씩 종목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잘 참고해 보셔서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두 분 이야기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은 분석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